안녕하세요. 오늘은 맛집 덕후 선생의 쯔란갈비를 모티브로 해서 집에서도 손쉽게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쯔란 등갈비 튀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쯔란 등갈비 재료입니다. 돼지 등갈비, 다진 마늘, 감자 전분을 준비해주세요. 소스 재료는 백설 돼지갈비 양념장, 물, 월계수잎, 팔각, 노추, 마늘, 생강, 통후추, 물엿을 준비해주세요. 토핑 재료로는 쯔란, 큐민시드, 노추, 설탕 준비해주세요. 먼저 돼지 등갈비를 물에 담가 핏물을 제거해주세요. 팁으로는 돼지 등갈비는 핏물을 제거한 뒤 우유에 담가 15분에서 20분간 재우고 씻어 사용하면 잡내도 잡고 연육작용으로 더욱 부드러워져 일석이조. 다음으로 핏물을 제거한 등갈비에 다진 마늘, 소금, 후추를 버무려 밑간을 해주세요. 등갈비가 재워지는 동안 냄비에 물, 백설 돼지갈비 양념장, 월계수잎 등의 소스 재료를 모두 넣고 10분간 끓여줍니다. 다음으로 밑간이 된 등갈비에 전분가루를 묻힌 뒤 튀김류에 바삭하게 튀겨주세요. 튀기기 전 기름을 달굴 때는 생강 조각을 넣어주시면 튀김류에 생강향이 배어 돼지 등갈비의 잡내를 잡을 수 있습니다. 전에 끓여둔 소스를 팬에 한 소끔 더 끓여준 뒤 튀긴 등갈비를 넣고 버무려주세요. 접시에 완성된 등갈비 튀김을 올린 뒤 송송 썬 쪽파, 쯔란 등을 토핑해주세요. 여기서 또 꿀팁! 넉넉히 기름을 두른 팬에 큐민시드를 넣고 낮은 온도에서 살짝 튀긴 뒤 기름을 제거해 노추와 설탕을 넣고 볶아주면 현지 맛이 그대로 느껴지는 찰떡궁합 큐민시드 토핑 완성! 볶은 큐민시드는 식힌 뒤 아라리 손으로 부숴 분리시켜주세요. 맛있는 쯔란 등갈비 튀김이 완성입니다. 백설 돼지갈비 양념장을 활용한 쯔란 등갈비 튀김 어떠셨나요? 곰의 중화식도 함께 준비하시면 집에서도 간편하게 근사한 중식 한상차림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